자, 오늘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자, 십계명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놀라운 사실들이 더 밝혀집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나다. 그 말은 나는, 근데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착했어요. 짐승 같았어요. 네, 짐승 같이. 이 지상에 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모든 어느 백성들보다도 가장 악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줬습니다. 노예라는 건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는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악한 백성들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이 착해지면 내가 자유를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그런 조건을 전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너희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탁 하고, 이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서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기 소개를 그렇게 탁 하고 한 가지 두 가지 다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자유를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해방이 돼야 돼? 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앞으로 내가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뭐예요? 그게 예고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주시는 모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렇게 구원했지만은 그거는 앞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거를 예고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박수 한번 쳐야지. 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 놓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법을 주고 안 지키면 뭐요? 자식들 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 잘 지키면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고 안 지키면 뭐요? 그런 거냐? 그런 게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출애굽 시켜 가지고 십계명을 준 목적이 그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방시키겠느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십계명을 주신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을 탁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뭐예요?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의 법도 살인 이 죄다. 그다음 뭐 도적질도 죄다. 근데 뭐 요즘은 간음이 죄다 이런 거는 뭐 사라진 것 같아. 특히 미국 가면 간음 뭐 부부 사이에 누가 발음 편 그 죄가 아니야 이제. 그거는 너희 부부들 사이에 해결하는 문제지. 국가가 나서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 마누라가 바람을 폈다, 그걸 가지고 죄주고, 죄라고 해서 국가가 벌을 주고, 그럴 거는, 그거는 각자의 자유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그 희한한 게 다 자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유를 다 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뭐, 도적질 하는 것도 네 마음이고, 사람 죽이는 것도 네 마음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이,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죄로부터 구원한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는 그 말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하는 말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죄의 상징이었어. 그래서 그 죄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나오는 것이 이집트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고 그것이 자유. 자유는 어디에만 있다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죄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를 죄의 노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죄의 노예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알아야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시절의 이상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 당시 그 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이야. 생각이 확 바뀌었어. 우리 옛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실제로 못 박히지 않았어. 그렇죠.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상구는, 1982년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다. 내가 믿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예수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이유는 뭐가 멸하여? 네, 죄의 몸이 멸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는 유전자에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유전자에 입력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도적질 훔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유전적으로 뭐예요? 본성적으로 도둑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욕심쟁이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욕심을 안 내더라도 우리 유전자에 우리 조상들의 욕심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본성이, 그 갓난 애기의 본성이 뭐예요? 도둑놈이다. 욕심쟁이다. 그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 동물들도 꽃향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다람쥐도, 개들도, 고양이도, 사슴들도 꽃이 피어서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비도 어떻게 해요? 나비도 좋아하는 거야. 벌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본성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준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준 본성. 그러니까 좋은 향기를 좋아하도록 하는데, 근데 그 본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애기들은 술 주면 술 한 잔, 술 한 모금 딱 마시게 해주면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아! 하고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그게 모든 아기들이 그래요. 근데 요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그 술 먹는 게 뭐예요? 이제 뭐 어른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입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연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 술이 좋아지는 거야. 본성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바뀌면, 본성이 완전히 바뀌면, 그 술 잘 먹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해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막 술을 막 이제 뭐 술꾼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이 넘어서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기가 어떻게 돼? 술 잘 먹는 애가 돼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우리 아버님도 예, 술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이제 친척들이 다 왔잖아요. 사촌들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또 삼촌 뭐 이런 분들이 야, 이리 와 이거 한 잔 마셔봐. 이제 그럼 조카들이 와서 마시는데 다른 조카들은 다 울었는데 저는 그 아버지 유전자를 타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몸이 약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은 셌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정상화 돼가지고 술 못 먹어. 그 유전자가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 본성이 뭐예요? 바뀐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과학자들이 이 실험은 아주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보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그 조지아주 그 아틀란타에 있는 에머리 의과대학이라는 미국서 꽤나 유명한 그런 의과대학에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한 거야. 두려움도 유전할까? 미국 애들처럼 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한국 여성들은 무조건 뱀은 무서워. 징그러. 왜 그러냐? 그래도 몰라. 막 뱀 무조건 징그러운 거야. 그것이 미국 여자애들은 괜찮은 걸 보면 이게 유전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에머리 의과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여기 이제 곧 이제 단풍이 팍 들겠지만 아마 설악산 안에는 단풍이 꽤 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천불동 계곡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근데 이제 봄에 이렇게 벚꽃이 쫙 펴요. 우리 그 크리스탈 스트레칭 하는데 거기에 벚꽃이 여러 큰 벚꽃 나무가 여러 그래서 이 우리 현관 밖으로 탁 나가면 크게 막 벚꽃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고 벚꽃이 확 벚꽃이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런데 별로 세진 않죠. 그런데 벚꽃이
막 이렇게 많이 피어 있으면 향기가 싹 납니다. 벚꽃 향기가 참 은은하지만 참 좋아요. 그래서 벚꽃 이렇게 가지를 모아가지고 얼굴을 벚꽃 속을 파묻고 하면 막 와 너무 좋아. 유전자 팍 켜집니다. 아시겠죠? 아름답고 향기롭고. 근데 그 벚꽃 향기도 그게 향기지만 그게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향을 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향수도 예를 들어서 장미 향수 그러면 장미꽃 향기가 화학 물질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이 기름에다가 녹힌 것이 그게 향수예요. 그런데 이 향이란 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향인 줄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분이 좋아. 이게 무슨 향이다. 알지는 못해. 근데 좋은 향은 이렇게 엔돌핀을 나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향도 메시지거든요. 신호거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벚꽃 향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벚꽃 향수를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진하죠, 그렇죠? 그래서 벚꽃 향수를 실험실에 쥐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칙칙 뿌려줘. 뿌려주면 실험실에 쥐들 뿅 가는 거야. 아, 좋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칙칙 뿌려줘. 쥐들. 아, 좋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벚꽃 향수를 칙칙칙칙 뿌려주고, 아, 이게 너무너무 좋다. 그 벚꽃 향을 줘야 하는, 좋아하는 본성은 어떻게? 그 본래 쥐가 가지고 있던 본성. 이 쥐가 벚꽃 향을 싫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즉, 본성을 변질시킬 수 있을까요? 있죠. 술 본성도 변질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을 먹어도 이상하게 안 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벚꽃 향, 쥐들이 벚꽃 향기를 좋아하는 그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벚꽃 향기만 착착 뿌려줄 때는 쥐들이 아주 좋아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서 동시에, 이 쥐들이 이제 실험실, 시장 안에서 기어드는데, 그 바닥에 전기를 통한 거야. 그러니까 벚꽃 향기 날 때마다 어떻게,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야. 그리고 막 또 막 고양이 소리 같은 그 녹음해 가지고 막 무섭고 막.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한 열흘을 했어. 그럼 열흘 후에 벚꽃 향기만 뿌려주면 어떻게 되게? 그 좋던 벚꽃 향기가 어떻게? 지긋지긋해져가지고,
이제는 전기도 안 통하고 고양이 소리도 안 나는데 벚꽃 향기만 뿌려주는데도 뭐예요? 지긋지긋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성질이 변한다고요. 그게 이제 누구 장난으로 변질이 돼? 그 이제 악령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악령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넣어주신 그 본성이 다 변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특히 무슨 본성? 조건적 본성.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란 말은 이 몸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게 죄인이야. 왜? 그놈의 죄의 본성이 뭐예요? 벚꽃 향기를 좋아하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벚꽃 향기를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뭐가 변했기 때문이요?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진짜 그 지들의 유전자가 변했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벚꽃 향기가 지긋지긋해진 쥐들이 새끼를 낳겠어. 그죠? 그 새끼들을 어떻게? 새끼들을 조금 키워가지고 벚꽃 향기를 뿌려주니까 어떻게 할게? 이런 거야. 아이고, 이거 참. 그러니까. 그 벚꽃 향기에 대한 변질된 본성. 벚꽃 향기를 좋아해야 될 텐데. 아니야. 지긋지긋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새끼들도 그렇게 됐다는 말은 그 부모들의 변질된 본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유전됐다는 거야. 유전자로. 가서 유전자에 입력.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유전자가 내 몸에 그렇게 변질된 유전자가 있어서 내 변질된 본성이 있는 한 우리는 벚꽃 향기를 두려워하는 노예, 즉 뭐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 뱀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성은 어떻게 돼야 없어져요? 그 본성은 바로 뭐요? 나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 본성,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그 본성. 남이 가진 좋은 걸 보면 탐나고. 그 본성이지. 그렇죠? 그 본성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그 본성이 없어져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 내가 죽어야 돼. 그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 뭐 때문에? 이 유전자에 죄 본성이 배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십계명을 이제 좀 차차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제일 열 번째 계명을 보면,
무슨 계명이 나오냐고 하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자, 탐내는 것은 남이 가진 좋은 거를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탐내는 거야. 좋겠다.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벤츠를, 좋겠다. 저거를 나도 한번 돈을 벌어가지고 타보고 죽어야 죽을 때 눈을 감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탐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십계명을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본성이 탐내는 본성인데 그 탐내지 말라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옛 사람이 옛 본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뭐예요? 죄의 몸 본성이 어떻게 멸하여? 본성이 멸하는 것은 멸한다는 말, 죽는다는 말,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의 본성이 없어져서 이 말은 우리의 몸, 즉 우리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죄, 그것은 몸, 그게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 멸하여 죽어서 없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리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예요. 소유물이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한 뭐예요? 노예야. 물건이야. 팔리고 또 누가 사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 죽으면 뭐예요? 나라는 노예 자체가 물건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자유지. 그런데 그런 자유는 있으나 뭐예요? 만화한 자유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 우리의 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육신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안 죽고 살아서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일단 그거 설명하기 전에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율법이란 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피하려면 뭐예요?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그 예를 들어서 결혼법. 혼인법,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기 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자유하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돼. 응?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누라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즉 법이 뭐라, 그런 여자는 음부야, 그런 여자는 뭐요, 벌 받아야 돼.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법하고 상관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다. 이래서 법과 죄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유하기 위해서는 뭐요,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야. 죽음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죄로부터 본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 옛날부터 참 그게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말이야. 그냥 뭐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나 이상구 용서할래? 그러면 끝나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어야 용서가 되냐 이 말이야. 이제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감사하지, 그렇죠? 네. 즉 죄는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 용서하기로 했어. 그러면 아무도 안 죽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행동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 도적 훔친 거야. 그럼 이 자식을 벌을 줄까? 훔친 거 두 배로 갚아내는 벌을 줄까? 아니면 막 용서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야. 행위가 아니고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옥년 씨가 훔쳤는데 그건 뭐 때문에 훔친 거요? 나도 저 10만 원 있으면 좋겠다. 그 돈이 탐나서 훔친 거야. 근데 탐내는 거라는 거는 그게 뭐라는 말이에요? 그게 본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성은 그대로 있으면 안 훔쳤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다 죽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도록 변해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이게,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돼서 왔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돼서 안 오면 죽을 수가 뭐예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이 돼야 죽지.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뭐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통하여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인간의 몸을 통하여 누구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요? 마리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예수도 어떻게 본성적으로 뭐예요? 죄인이 됐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이 신학자들 간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신학교에서도 완전히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게? 유전자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돼? 본성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해요, 안 해요? 피곤하다. 네? 예수님도 배고플 수 있고, 예수님도 뭐예요? 열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33살, 33년을 산다는 그것은 참 하나님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야.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는 그리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결국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은 본성이 본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이거는 다 죽을 수밖에 죽어야만 되는 존재. 얘들이 살아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대신 죽으셔도 우리가 이대로 살아 있을 수는 없어요. 이 본성 때문에 결국 우리 죽 예수님 대신 죽어 줬지만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살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흙으로 만든 몸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돼. 그거를 재창조. 다시 만드시면, 다시 만드시면 우리는 재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죽을 수도 없고, 다시 재지을 수도 없도록. 그래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는 이렇게 우리 몸 이런 걸 가진 인간에게 다른 그게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또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상구를 새로 만들어야 돼.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제는 영어로 만들어. 그래서 그걸 영체라고 불러. 영의 몸. 그런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구를, 이상구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이상구를 새로 만드시는데, 몸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몸으로 만들면 또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되, 재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해야 돼? 죽지 않도록. 응.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닌,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닌 존재라는 건 무엇과 같은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로 죽지 않도록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 사도 바울은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요? 이전에 이런 인간은 지나갔다. 더 이상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인간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거야. 그 이 새 거는, 이런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새 거는, 어떤 존재다? 천사처럼 되죠. 천사와 동등하다.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이제는 결혼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저희는 다시 뭐요? 죽을 수도 없다. 왜? 이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라.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부모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어.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 어머니도 못 만난다는 말입니까? 뭐 또 이래 쌓지 마세요. 아세요? 거기 가면, 모두가 다 어머니요. 네. 사랑하는. 네. 이제, 이 세상 수준은 뭐예요? 훨씬 뛰어넘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은 무슨 권리를 확보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않도록. 우리는 어쨌든 흙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다시 재창조할 권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보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확실한 개념을 못 잡았어요. 그저 뭐 이상구가 죽으면 또 나중에 뭐 부활하면 또
똑같은 이상구가 되는 줄 알았어. 예. 예, 그렇게 유치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케일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우스워요. 여기 보면, 천사와 동등하다. 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는데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이 아닌 뭐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뭐예요? 살리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육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의 몸을 가졌다가 결국 어떻게 돼서? 영이, 살리는 영이 돼서, 부활해서 살리는 영이 됐으므로, 우리도 뭐요? 육이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참, 이야, 이거 참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그때 가서 천사처럼 돼가지고 만나면 이제 미용실 갈 필요도 없고 화장할 일도 뭐예요 없고 이게 이제 진짜 그러면서 뭐도 없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없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다 본래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첫 인간, 에덴의 동산의 그 아담과 이브. 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진짜 본래 모습은 뭐라? 부활한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 아담과 이브로 만들어놔야 죄도 지을 수 있고, 이래서 그 거짓말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존재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영적인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보면 또 내가 무엇을 보니? 새하늘.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를 뜻합니다.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에 있던 우주와 처음에 있던 땅은 뭐예요? 없어졌고 이제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물질계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우주가 다 물질을 아니에요, 그렇죠? 은하계 별이고 이제 그런 물질계로서 존재하는 우주나 지구나 인간도 더 이상 물질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에는 우주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요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시간이란 것과 공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 있어 없어 있고 공간이 존재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영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 아시겠죠? 물질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그렇죠? 모든 게 다 물질이니까, 이런 물질이 여기 있어야 되려면 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거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냄새를 맡고 있어요.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왜 시간이란 게 있고 공간이란 게 존재하고 있을까? 그게 연구를 해보면 뭐예요? 본래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게 맞아. 수학 공식 쫙 풀어나가면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그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속초가 있으면 서울이 있고, 서울이 있으면 부산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렇게 공간이 다 있고, 거기, 여기서 거기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데, 본래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제가 7살, 8살, 그때는 교통수단이 엉망이었어. 그래서 부산서 서울을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10시간 걸렸어. 너무너무 먼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산역에서 그때 이제 서울에 유학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자녀들 데리고 기차 태워주고, 어떻게 할게? 엉엉 울었어. 저 멀리 멀리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주말에 가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 이 세상이 이게 이렇게 큰 서울 한번 가려면 막 10시, 서울 가는 시간이나 지금 비행기 타고 뉴욕 가는 시간이 같았다고. 아시겠죠? 그때 제가 어린 이상구의 마음에 서울 가고 싶다. 그럼 뭐요? 내 마음 속에 서울, 그리고 눈을 깜빡하면 서울에 있다. 그런 생각 해봤죠? 그런 생각 다 해. 근데 그게 진짜야. 요즘요, 순간이동이라는 학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그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사가 돼야 되고, 천사가 되면 뭐 시간이 있고 막 이어서 뉴욕 갈라 그거 몇 시간이나 걸릴까? 천사들은 그런 걱정 안 해. 그냥 따잔 하면 뭐예요? 뉴욕이에요. 짜잔 하면 뭐예요? 짜잔 하면 호주에 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되면 뉴욕, 호주 이런 거 다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계를 이해할 수도.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 이제 물리학자, 수학자들, 천체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 우주 원리를 풀 수 있는 방법 수학밖에 없습니다. 수학을 풀어야 돼.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게인데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칙대로 하면 모든 것은 어떻게? 모든 것은 없어져요. 왜? 건물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놔도 어떻게?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면 다 어떻게 돼? 바스러져가지고 그때 그 건물이 있었던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돼? 다시 들어가지고 어떻게? 먼지가 돼서 없어져 버려. 그거를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 엔트로피 법칙. 열역학 제2 법칙. 엔트로피.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 다 먼지처럼 돼서 입자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가 천사가 된 뭐가 이 열역학 법칙을 벗어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새로 창조돼서 천사가 돼서 만나면은 참 멋질 거요. 그래서 그때는 뭐 비가 오느니 뭐 이런 것도 없어 이제. 바람이 부니 뭐 이런 게 없어. 그때는 막 모든 것이 진선미 사랑. 행복밖에 없어. 암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 에너지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희한하게 여러분에게도 시간과 공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 내가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다는 말은 뭐게? 내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 아, 그런 나라구나 하면 내 마음속에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성경대로 하면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천국에 가 있어, 안 가 있어? 가 있나? 그 시간과 공간. 우리 마음에서는 그게 본래야, 본래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 지금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은 어떻게? 수준이 완전히 하늘 수준이 아니야. 그 이거는 죄의 수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수준으로 죄의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주도 없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우주가 하나라고 과학자들, 모든 과학자들 다 우주는 다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중우주론이라는 게 나와요. 우주가 막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던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것은 이미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성경에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 배운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학문보다도,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 무슨 법학을 배워. 의학을 해야지. 무슨 뭐 경제학을 배워. 뭐. 의학을 해야지. 근데 이제는 뭐요? 뭐 의학도 알고 보니까 엉터리야. 그렇죠? 이제는, 뭐를 배워야 돼?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진짜 의학이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정말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야. 새로운 영적 피조물, 영적 존재로서 다시 창조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혼을 삽시다. 여러분, 이게요, 시간과 이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공포 속에 있다거나, 분노 속에 있다거나, 뭐가 무섭다거나, 두렵다거나,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너무너무 기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언제 갔어? 각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변해요. 그리고 같은 한 달을 살아도 한 3일밖에 안 산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3일치만 늙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3일을 살았는데 이게 3년 사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3일밖에 안 살았는데도 3년치 늙어요. 유전자의 변화는 내가 어떤 영으로 영적 상태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유전자가 얼마나 젊었냐, 늙었냐도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텔로메어 배웠잖아요, 텔로메어. 장수도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때는 여러분 그게 텔로메어가 어떻게 노란색 물질 생각나요? 네. 자꾸 해가지고 자꾸 그래서 나는 얼마 안 사는 것 같은데 벌써 뭐예요? 80년을 살았네 벌써. 네. 이상해요. 그리고 뭐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앞으로 뭐 90, 100 그거 금방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 시간과 공간이 정말로 없어지는 아직도 우리가 이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천사처럼 살면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을 사는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암 덩어리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 이게 내, 이제 내 물질적인 육신이 아니고 뭐예요? 영의 몸인데.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되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늘의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서 그것이 가장 빨리 치유가 되는 삶입니다. 아.